안녕하세요, 진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5만 명 개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죠. Cut the crap. Cut the crap. 아,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겹세면 꺽쇠님, 진저님에 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1981년생이고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어요.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농담하는 줄 아는데 진짜예요. 다만 취향이 고상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책은 추리와 SF 소설 좋아하고요. 음악은 메탈을 즐겨 듣습니다. 아나아리님, 어떻게 미국에 이민 가게 되었나요? 미국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이민은 2013년 11월에 왔어요. 소연방님, 500명대일 때부터 구독하셨대요. 대박. 남편분은 순수 미국인인가요? 미국 연애 얘기해주세요. 남편은 금발머리에 파란눈 남자입니다. 2005년 강원도 춘천의 한 클럽에서 모 클럽에서 영어 강사들끼리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에 갔다가 만났어요. 솔직히 첫인상은 구렸습니다. 파티 주제가 80년대 스타일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얀 남자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루니툰 벅스버니 넥타이를 메고 있더라고요. 촌스러움의 극치를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자꾸 눈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야, 훈남도 아닌 주제 어이없네. 그래서 관심 끄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의 인연이 발전해서 결혼해서 애도 둘이나 낳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미 100만 번이나 들어본 식상한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해서 관심이 안 갔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당시 혼자서 맥주를 마시면서 솔로 탈출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돌아선 순간 이런 병신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멀어져가는 제 어깨를 빛의 속도로 잡았다고 하네요. 승재양님,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영화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모 유튜버분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어요. 영화와 영어를 결합해서 같이 해보라고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돈은 무슨? 유튜브 시작하고 13개월 동안 제가 만져본 돈은 무려 145불 34센트입니다. 한 달에 10.38불 정도 번 거죠.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보통 10에서 12시간? 일주일에 두 번 업로드 하니까 13개월 동안 시급이 0.007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8원이네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알바하는 현지인도 이거보단 많이 받겠다. 물론 지금은 채널이 떠서 최저 시급보다는 많이 법니다. 에나캉님,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천조국의 흔한 가정주부입니다. 한국에 살 때는 영어 강사를 했어요. 피터스 에바님, 이민을 꿈꾸는 구독자예요. 미국의 삶은 어떤지 궁금해요. 한국과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한국은 자기 한 몸 챙기면서 살기에 편한 나라 같아요. 대중교통, 편의시설, 초고속 인터넷, 의료비, 치안 등이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아이를 갖는 순간 더 이상 친절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아이들이 환영받고 회사에서 야근 안 시키고 가족을 굉장히 챙기는 분위기예요. 미친 의료비만 빼면 대체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노스캐롤라인의 US님, 진저님이 겪으신 문화 차이로 인한 에피소드를 알고 싶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적응 안 된 게 바로 농담에 관한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지한 편이잖아요. 말 좀 잘못하면 발끈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말장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에 헬스장에서 그룹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강사가 뜬금없이 어떤 여자에게 She's young and pretty, you can beat her up. 쟤 젊고 예쁘니까 가서 좀 때려주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들 수업에서 자주 보는 사이고 저는 이제 많이 적응돼서 그 말을 듣고 같이 웃었는데 한국 같았으면 저 강사가 미쳤나? 당장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토종 한국인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농담이 많습니다. 미국에 살아보신 분이라면 공감할 거예요. 박세현님, 미국의 치안에 대한 진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치안은 한국이 짱이죠. 미국에서는 카페나 식당에서 가방 놓고 화장실에 절대 못 가요. 100% 없어져요. 그리고 번화가가 아닌 이상은 해가 진 후에는 혼자 걸어서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치안은 동네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사는 곳은 주변 이웃들이 집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알려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봐요. 반면 창문에 새창살을 쳐놓고 사는 동네도 많습니다. 양간의 한이 은이 지니님, 어찌 그리 상황에 맞는 영상을 쏙쏙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비법을 알고 싶어요. 설마 옆 채널에서 보는 스파이 아니죠? 제가 평소에 미드와 영화를 많이 봐요.
영상에 쓸만한 대사나 장면이 나오면 메모도 하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 유튜브 검색 등 제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필라 유튜브님, 구독자 애칭 정하실 건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구독자 애칭 추천받습니다. 이 외에도 영어 공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관한 답변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해요.